제일 끝자락이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르는 값들을 구할 때는 아는 값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다시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쉬워져요. 자, 갑니다. 읽어봅시다. 1부터 8까지 적힌 뭐 이런 거예요. 그림은 이런 건데 그림 안 봐도 됩니다. 자,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자연수 중에서 3개의 원판을 각각 돌려서 하살표가 가리키는 은의 수를 ABC라고 해요. 자, 그럴 때 자연수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처음에는 그냥 네 자리 자연수라고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좀 더 쉽게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쌤 느낌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연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1000의 자리 맞죠? 10의 3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은 100의 자리입니다. 10은 10의 자리고 얘는 1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릿수를 보통 수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줘요.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자, K가 저렇게 적혀있는데 K가 저렇게 적혀있어요.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A 곱하기 10의 3제곱 플러스 B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8 곱하기 10 플러스 C가 돼요. 자, K의 각 자리 숫자가 A, B, 8, C인데 어떤 게 되냐면 8은 6으로 바꾸고 2는 8로 바꾼대요. 잘 보세요. 그런 제자들이 있어. 2를 8로 바꾼 다음에 8을 다시 6으로 바꾸네. 그럼 2는 결국 6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8만 6으로 바꾸고 2만 8로 바꾼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됐죠? 자,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 뭐라고 했냐면 그걸 M이라고 했대요. M. 근데 A, B, C가 뭔지 모르니까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A 다시라고 둘게요. 쌤이 그냥. 얘도 B 다시입니다. 뭔지 모르니까. B가 뭔지 모르니까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과정 때문에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확실한 거는 8은 바뀌었어요. 뭘로? 6으로. 그래서 6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C도 모르니까 C 다시라고 둘게요. 자, 그럴 때 M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똑같은 i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3K 플러스 2로. 3에다가 K 플러스 2라는 형태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3을 자릿수를 지켜주면서 2를 더한 다음에 다 곱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3a 곱하기 10의 3제곱 플러스 3b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24 곱하기 10. 왜냐면 이런 것들은 건들지 않아요. 10, 10제곱, 10세제곱 자릿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플러스 얼마? c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3을 곱했으니까 3, c 플러스 2라고 이렇게 그냥 적어줄게요. 모양을. 그때 얘와 얘가 같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퍼즐 맞추는 거 들어갑니다. 주어져 있는 정보에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얘는 실제로 240이죠. 근데 10을 곱한 건 10의 자리를 표현하기 위한 거지 240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떼서 4 곱하기 10과 어떻게 떼야 되냐면 2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분리시켜야 돼요. 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자릿수로 표현한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바뀐 거는 이것이 100의 자리가 됩니다. 10의 자리는 4였던 거예요. 이해 가요? 근데 여기 주목해 보세요. 얘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다 1의 자리니까 다 자릿수를 뜻하는 겁니다. 10의 자리가 6이래. 근데 얘는 4잖아. 그 말은 3을 곱해서 이 자리가 1의 자리를 넘어선 10의 자리가 되어서 2를 위로 올려준 거예요.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얘는 6인데 얘는 4라고요. 24가 아니고 240이니까 2를 100의 자리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올림 해주잖아요. 그럼 얘는 40이니까 4만 4의 자리인데 얘가 6이 두 개 숫자 같은데 그럼 여기서 20이라는 걸 올려줘야 돼. 위로. 그럼 C에 뭐가 와야지 앞에 20자리 숫자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냐면 1 같은 건 안 돼요. C가 1이었다면 3, 3, 9인데 9니까 10의 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4, 6 같지 않잖아. 맞죠? 그럼 저거를 3에다가 올려주려면 C 플러스 2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7은 돼야 돼요. 7. 그럼 3, 7, 20이니까 20이 올라갈 거 아니야. 1만 남고. 혹은 8. 맞죠? 혹은 9도 될 것 같아. 3, 9, 27이니까. 이때까지죠. 10은 안 돼요. 근데 C 플러스 2가 7이라는 거니까 실제 C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5. 6. 얼마? 7 돼야 된다라고. 이것 중에 하나가 C예요. 범위는 여기 있어요. 이해 갑니까, 이거? 그 3, 7에 20일 되면 원래 20일인데 그러니까 2를 여기다 주고 실제로 남는 거 1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부터 봅니다. 5는 아까 이렇게 숫자 바꿀 때 바꾸란 말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C-가 그냥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이잖아.
C-로 바뀌면 얘는 그냥 5로 그대로 있고 6도 바꾸란 말 없으니까 6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7은 바꾸란 말 없으니까 7 그대로 됐죠. 실제로 1의 자리가 이거랑 똑같은지 보는 거예요. 위에 거랑 같아야 되니까. 그럼 1은 5랑 다르니까 C는 5가 될 수 없어. 6이면 어떻게 돼요? 6이면. 8이니까 3, 8, 24잖아요. 그럼 여기에 얼마 남아? 4가 남을 거 아니에요. 4. 2는 올라가고 이렇게. 근데 4는 얼마? 또 6이랑 다르니까 5도 될 수 없네. 그럼 7을 볼게요. 이제 7. 7은 원래 C 플러스 2는 9니까 3, 9, 27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2는 올라가고 여기 얼마 남았냐면 7만 남아. 27이니까. 3, 9, 27이니까 7만 남을 거라고. 근데 이 7이 C-7이랑 같죠? 이때 7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C의 값은 얼마다? 7인 거예요. 여기에 있네. 같은 방식으로 AB도 찾아줍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자, AB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머물렀으니까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 문제는 A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면 A는 왜 중요한 역할을 해주냐면 지금 3을 곱했기 때문에 자릿수가 올라올 수는 있어도 얘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값 자체가. 근데 한번 보세요. 자, A-C가 있는데 여기에 3을 곱해놨어, A에다가. 3을 곱했단 말은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죠. A가 1부터 8까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A가 될 수 있는 건 1, 2, 3까지만 가능해요. 4가 되면 12가 되는데 그러면 만의 자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문제에서는 천의 자리까지만 구하는 수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만의 자리는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n 1, 2, 3 중에 하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a-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는 1일 때는 그대로 1이고 2일 때는 a-가 8로 바뀌는 거였고 3일 때는 a-가 그대로 있으니까 3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3a라는 것은 3a가 되면 3이잖아요. 두 개 다르죠? 이거랑 똑같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a는 1이 될 수 없어. a가 2개 되면 6이 되잖아요. 맞죠? 이거랑 같아지지 않죠? 너도 될 수 없어. 맞죠? 3이 되면 쌤이 지금 뭔가 잘못 구했나? 아, 3이 되면 9가 되는데 이거 같아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안 되는 쌤 그게 아니고 여기 2는 되는 거예요. 1, 3은 도저히 같아질 수 없는데 도저히 같아질 수 없는 건데 왜냐면 이건 커지고 이건 작게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2는 왜 되냐면 6이 되는데 얘는 8이죠. 8. 얘는 6이고 실제로는. 맞죠? 이게 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 아래쪽에서 뭔가 더 곱해줘서 2를 올려주면 두 개가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두 개를 같다고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A값이 2란 것도 찾아내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1, 3은 안 되는 이유가 1일 때는 3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3인데 A의 값은 1이니까 여기다가 뭘 올려주면 3보다 더 커지는 숫자가 되니까 1이 낮아질 수는 없다고, 숫자가. 낮아질 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얘는 2일 때는 6이 되는 거고 이때는 8이니까 이때는 6이지만 밑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값은 2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 되고. 힘듭니다. 자, 이제 B를 구합시다. 아까 이게 6이었고 이게 8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는 2를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3B에다가 아까 2가 올라왔기 때문에 3B 플러스 2라는 값이 2를 올려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B 대입해 봅시다. 6이면, B의 값이 6이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아유, B의 값이 6이면 3, 6, 28, 20이죠. 맞죠? B의 값이 7도 가능해요. 3, 7에 20이 23이니까 2 올라갈 수 있죠. 맞죠? 2를 올려줘야지 이게 같아지는 거니까. 8도 가능합니다. 3, 8, 24, 26이니까 2 올라가니까 같아져요. 그런데 9는 안 되죠. 왜냐면 8까지 숫자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 3B 플러스 2는 어떻게 되냐면 B가 6이면 18입니다. 미안해요. 6이면 얼마? 20이 돼요. 흐름을 봐야 돼요. 7되면 얼마? 23이 돼요. 8되면 얼마? 24에 2 더하는 거니까 26이 돼요. 이렇게. 됐죠? 이제 1의 자리 비교해 줄게요. 2는 올라가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실제로 남는 게 036입니다. 036. 실제로 남은 게 036이라고요. 036이 되면 되는데 자, B가 왔을 때 B-가 바뀌는 애가 있어. 언제 바뀌어요? 8은 6으로 바뀌죠. 6, 7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지 않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8은 6으로 바뀌었으니까 실제로 6이 되었죠. 그래서 6이 되어서 B는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8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 C를 더한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7이 나오는 겁니다. 아, 쌤이 이 문제를 남겨두고 앞쪽에 일부러 좀 천천히 하다가 시간을 더 잡아먹었네요.